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귀하게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람, 하나님이 가장 인정했던 사람, 단 한 사람,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았던 노아나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다른 솔로몬이나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 단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신약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 42명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을 지칭하면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은 그 조상들이, 육신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도 훌륭합니다. 다윗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지 않는 한 가지 호칭을 다윗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에게 사용하는 이 호칭은 전 성경에 어느 누구도 이 호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호칭이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은 자,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겠다 한 사람은 오직 전 성경에서 다윗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BC 1040년에 이 사람은 이세라는 아버지 밑에서 여덟 번째 아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거의 나이 만 15세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라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5세 때에 사무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BC 1010년 다윗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하는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오른 지 40년이 지났던 BC 970년 그는 나이 70세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다윗은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3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유대민족을 상징하는 저 이스라엘은 국기에 별 모양을 그려놓았습니다. 이 별은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30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3000년이 흐른 지금도 그들은 그 조상 다윗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 전체 42명의 소개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이 가운데는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요셉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을 왕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윗만 다윗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왕 다윗.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마태복음 22장 4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성령에 감동된 자라. 오늘 성령에 감동된 사람 다윗,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며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 평생은 화려했을 것이다. 범사가 그런 형통하며 이 땅의 고생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간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이 겪지 말아야 될 엄청난 시련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상처의 시간입니다. 상처가 회복되는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디가 건강해야 됩니까?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전 생애를 지나면서 70년을 마감할 때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 사람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일생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은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시대의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겨도 이 상처를 빨리 지워야 됩니다.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서질 않습니다. 때로는 이 상처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 입이 병들어버렸습니다. 쏟아지는 말마다 감사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불평입니다. 원망합니다. 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서시려고 하시다가도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일이 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 지명받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은 시를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특히 그는 악기를 가지고 많은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성경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너무 수가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외면해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에 다음같이 이 사람은 노래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사람은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신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았으며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돌아보면 나는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다윗이 왜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말하며 왜 내가 그렇게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수많은 대적이 나를 공격을 하는 우리 다윗은 어떤 처절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상처를 전부 다 이기고 그런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첫째, 부모님의 상처, 형제에게서 오는 상처, 그리고 이 사람은 부부 사이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자녀에게 오는 상처, 그리고 신하들, 가장 믿었던 신하들부터 배신당하는 상처,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오는 상처, 이 사람은 경제적인 상처, 그리고 질병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상처는 다 겪어버렸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이새 아버지는 이 다윗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다른 아들들 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을 본 아버지 이새는 열외로 제외시켰습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는 지우십시오. 지울 때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은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의 상처를 받은 것은 어떤 상처입니까?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닐 때에 형제들이 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전부가 다윗의 형들입니다. 막내 동생을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그런 찬양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시편 69편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되었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서 나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단 말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생각하고 밥 한 끼 던져주는 이런 초라한 나그네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외인이 되었습니다. 외인이란 말은 남입니다.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남남 취급받았습니다.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형제로부터 이 사람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무남 동녀인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공주 출신입니다. 사울왕이 전략적으로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왕인 사울왕이 이 장인이 백성들의 민심을 보니 자신의 사위가 백성들이 더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날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사울왕 자신은 백성들이 천천히라면 사위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10배나 더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더 존경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장인과 사위 관계지만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내게로 끌고 오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니라. 바로 이 사울왕을 사위가 사위인 다윗을 다녔냐면 15년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3천명 군사가 계속 뒤쫓았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상처를 가졌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미갈이라는 공주와 결혼한 이 다윗은 결코 그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출신이 양치는 목동 집안에서 태어난 천직, 다시 말해서 천박한 지금으로 말하면 3대 직종 가운데 하나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공주 출신인 미갈과 결혼했는데 항상 이 미갈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남편인 다윗을 가리켜 천박한 양치는 목동 출신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이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 열왕상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너무 좋아서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너무 기뻐할 때에 이 사실을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던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조롱을 했습니다. 왕대에서 천박하게 사람들 앞에서 저 추태를 부린 그 모습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 강좌입니다. 업신여긴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이 말은 좀 더 정확한 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지가 목동 주제에 겨우 하는 짓이 저런 짓이나 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 미갈을 하나님 지켜보시더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은 하나님께서 미갈에 사는 날 동안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미갈은 결국은 자식을 갖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섯 번째는 그는 자녀에 대한 가장 처참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슴 아픈 상처가 가슴을 도려내는 이런 아픔을 다윗은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이런 아픔을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본처인 미갈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그는 다른 부인들을 여러 명 두게 됩니다. 각자의 몸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다른 부인들 몸에서 태어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다마디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인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다윗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대다른 이복 남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4절에는 이 암논이 다마를 좋아한 나머지 어느 날 겁탈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하 13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동생을 추행했던 이 암논을 칼을 가지고 살해를 해버립니다. 다윗에게 이런 있을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자녀를 통해서 눈앞이 전개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이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를 대적을 하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지금까지 다윗 아버지 옆에 충신들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최고의 재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부 다 자신의 편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이 땅을 떠날 때가 다 되었으니 나는 이제는 청년이니 내가 왕위 계승을 해야 되는데 왕위 계승을 하면 당신들 신분을 내가 보장해 줄 것이고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누렸던 부귀영화보다도 더 큰 부귀영화를 내가 줄 수 있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자신의 편을 만들어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 아버지를 이 노인을 내쫓았습니다. 왕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이 압살롬에서 쫓기는 다윗은 성경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맨발로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맨발로 울면서 사막길을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압살롬은 그것도 분이 차지 않아서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을 가는 그 과정에서 부인들을 두고 갔습니다. 부인들이 남아있는 이 부인들을 아버지의 부인들을 이 압살롬이 대낮에 성경은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천막을 쳐놓고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부인들을 추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때때로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잤는데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내게 찾아오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방에 가시만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회의를 느낍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나 앞에서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가장 믿었던 신하로부터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게 되면 시므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자는 어떤 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친척입니다. 사울왕 일가가 다 망할 때에 이 시므이는 다윗왕이 살려줬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다윗왕에게 항상 허리를 굽히고 굽신거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하고 아첨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 의해서 이 다윗이 내쫓길 때에 바로 이 시므이가 가장 먼저 돌을 들고 뒤에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받은 자야
떠나라 떠나라 하면서 그렇게 소리질렀던 자가 바로 시므이란 자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한 사건은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장 믿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갈공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전략을 짭니다. 엄청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둘도 없는 충신이었고 제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 당신의 아버지 부인들을 대낮에 겁탈하십시오. 그래야 백성들이 당신 아버지보다 당신을 더 위대하게 볼 것입니다. 그 말을 충동질해서 압살롬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자가 바로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부인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스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1년에 주변에서 전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시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친구들이 따라서요 내 상처를 멀리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친구들마저 이 상처를 멀리했다는 것은 자신에게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습니다.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질 않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말하기를 나의 친구들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제는 친구들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때는 힘이 있고 가진 것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약해지고 스스로가 가진 것이 없어질 때에 사람들도 점점 나와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독 다윗 이야기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언젠가는 상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극한 가난과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인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다윗 같은 현장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다윗 이야기가 어떻게 서투리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심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리오니 따라하세요.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내가 뼈가 떨립니다. 이 뼈가 떨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일어설 수 있는 기력조차 없습니다. 수척했다는 것은 몸이 질병으로 파삭 말라버렸습니다.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질병으로 온갖 고통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데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은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가장 귀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는 내 여호와께서 내 앞에 따라서 항상 모심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앞에 항상 내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내 우편에서 그분은 내게 건을 대어주시고 나는 요동치 아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가시를 주고 상처를 주어도 내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 우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이 땅 다 떠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도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는데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본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윗은 주를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줘도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성화시켜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지나간 상처에 대해서는 잊어지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처에 관한 말씀을 벌써 5주째 계속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회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고 기뻐하라. 결론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신다. 누구에게 와 계십니까? 불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상처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제 준비하시는 오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가시는 범사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